제가 제일 기대를 했던 아들이 몇 년 전부터 바깥을 나가지도 않고 다니던 학교도 잘 안 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고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사촌들이 젊은 나이에 애들이 큰 집의 아들은 뭐 40대 작년 재작년에 죽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집의 아들도 큰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저는 똑똑하고 그랬다고 진짜 큰 사람 무엇을 해도 하겠다 싶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제가 희망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들이 지금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답변부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저는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진짜 굉장히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전에 그 스승님 강좌에서 봤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제가 불안한 게 제가 잘못이 많아서 불안한 건가요? 그게 그 묻고 싶습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왜 불안하냐? 안 좋은 그늘이 오고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인간이 불안한 것은 인간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 온몸이 센서입니다. 온몸이 센서라서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할 때 이 센서에 이 전부 다 전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심장까지 간다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게 오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불안하면 나라가 안 좋을 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안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집안에 지금 안 좋은 그늘이 오고 있다는 걸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은 왜 올까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은 왜 오느냐? 우리가 사는 방법이 틀렸다. 어떤 환경을 많이 줬는데 줄 때가 있지만 너희들이 또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르게 해주고 있지 않는 게 시간이 지났다. 이러니까 너희 집안에 지금 그늘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너희들한테 준 걸 다 뺏어버립니다. 건강도 뺏어버리고 좋은 자식에 아주 똑똑한 자식을 준 것도 뺏어버리고 전부 다 뺏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자식은 안 뺏어갑니다. 골치 아픈 자식을 뺏어가면 니만 죽을 거 아닌가 봐요. 절대 안 뺏어갑니다. 최고 똑똑하고 아끼는 놈 뺏어가뿐다. 왜? 깨우쳐라. 이게 자연이 운용하는 법칙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고집을 걷어라.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안에 지금 고집이 너무 세다.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잘났다고 살고 있다. 너희들 집안은. 빨리 이걸 바꿔라. 누구 말도 들어라. 그러면 빨리 지금 돌아온다. 조금 들어라. 그럼 조금 돌아온다. 나는 아르켜주는 거지. 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옳다. 옳은데도 안 한다. 안 하면 마요온다. 바른 것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금방 때려버려. 몰라서 못 하는 건 조금씩 조금씩 아르켜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오는 거지만 알고도 안 하면 그때는 훌이 쐬려버린다.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다른 데서 지금 찾지 말고 우리 집안에 고집이 세냐 안 세냐부터 찾아라. 고집이 세면 다친다. 내가 재밌게 풀어주려고 고집멸도라 그랬죠. 고집멸도 단어를 쓰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말로 해갖고 풀어보면 고집멸독하면 고집을 부리면 멸망한다 소리입니다. 응? 고집 부리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때만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고집부리며 사는 게 아니고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가 나누어가면서 조화롭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이지 고집이 세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때가 선을 넘으면 전부 다 후들이 패고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애미기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지. 너희들은 세상에 떠나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없애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도 없애도 계급품을 몰고 남을 또 탓합니다. 그럼 또 없앱니다. 우리한테 거늘이 올 때는 분명히 이걸 부드럽게 만져봐야 되고 지혜롭게 만져야 되고 이래서 다시 만지면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또 고집을 부리면 누구든지 두드리 맞고 또 갑니다. 이제 알아야 돼.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남을 그만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 맞아도 싼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뜻을 바꿔낸다면 이 사회에 큰일을 할 사람들이니 누구든지 풀어준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늘의 운행법입니다. 이제는 빈다고 해서 용서해주는 시대는 끝났다. 후기가 오는 이 세상을 바르게 만질 사람 세상이 열리는 이때는 알고 양고 다 고르기 시작을 한다. 바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지 빗나간 거는 전부 다 희생을 시킬 것이다. 이것도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다시 세워준다. 그래서 그걸 아리키려고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기복을 바라지 말고 우리만 횡재하려고 들지 말고 내만 잘 되려고 들지 말고 모르는 걸 배워. 배우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바르게 잡아지니까 그때는 어려움이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법은 절대 없다. 부모가 부모 이 고집이 얼마나 생각을 빨리 생각을 해라. 그리고 부모가 부드러워지면 자식도 부드러워진다. 요렇게 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직접 이 선생님한테 왔으니까 이제 부모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 법문을 듣고 나도 힘을 갖추고 부모님도 같이 이 들어봅시다 하고는 우리가 같이 이끈다면 부모님 어려움도 없어지고 내 어려움도 없어지고 기운을 다 잡아줄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 한번 나눠봅시다.